제36회 회장배 전국 우슈 선수권 대회 2024년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오늘 화끈한 경기들 기대해 보시죠. 자, 청방 선수와 홍방 선수가 함께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재준 선수와 최준수 선수의 남자 국가대표 56kg 준결승 경기 첫 번째 경기로 펼쳐집니다. 청방에 최준수 선수가 소개되고 있군요. 강동고등학교 소속 선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 52kg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의 선수입니다. 네. 자, 그리고 홍방의 이재준 선수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재작년 전국체전 56kg 고등부 1위로 졸업해서 작년 포항시 체육회 입단한 선수입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레드 이재준, 블루 최준수 선수. 자, 국가대표 56kg 준결승 경기 바로 만나보시죠. 인사이드 레그 킥 먼저 공략해보는 이재준 선수입니다. 자, 페인팅 이후에 최준수 선수의 반격이 있었는데요. 레그 킥 이후에 곧바로 달려들었던 최준수. 바깥쪽 레그 킥 이재준입니다. 이재준 선수가 하단으로 1점 가져갑니다. 네. 이렇게 킥으로 하단을 맞추면 허벅지를 맞추면 1점 득점하게 됩니다. 그렇죠. 서로 계속 탐색전 이어지고 있고요. 오라이트! 최준수가 꽂아넣습니다. 자, 프런트 킥 밀어내보는 최준수. 페인팅 계속 살짝 섞어주고 있는 이재준 선수입니다. 고등학생 선수인데 굉장히 잘하네요. 네. 원투 던져보면서 이재준. 자, 이렇게 우슈 산타라는 종목이 좀 생소하신 시청자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맘 클린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심판 좀 말리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네, 3-4초 정도 여유 시간을 주고요. 그 서로 공방이 없으면 심판이 브레이크 선언을 합니다. 네. 그대로 타격 공방전 이어졌었는데요. 이재준과 최준수. 아, 그대로 아호 넘겨버립니다. 이재준 이렇게. 선수가 먼저 시도를 했는데 네. 최준수 선수가 그것을 대받아 치면서 1점을 득점합니다. 이렇게 등타를 얻어내는 최준수 선수군요. 네, 맞습니다. 되치기로 1점 땄습니다. 아, 등타를 얻어낸 최준수 선수인데 같이 넘어졌을 경우에는 점수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상대 선수가 먼저 넘어졌지만 제가 이제 중심을 잃게 되면 네. 1점을 득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서 있을 경우에는 2점을 얻어내긴 합니다만 네, 같이 넘어졌을 경우에는 1점만 얻어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경기 다시 재개됩니다. 이재준과 최준수의 반대결. 자, 밀어내면서 1라운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 이 최준수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선수인데 네,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청소년 국가대표까지 뛰었었는데 네, 올해부터 맞아요. 이제 국가대표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아시아 청소년 우슈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도 획득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성인부랑 붙으면 조금 기가 죽을 만도 한데 지금 네.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고 1라운드를 먼저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라이트까지 꽂아 넣었던 최준수 선수였고요. 일단 경기 초반 움직임이 좀 날카롭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면에 이재준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 세계 전국 대회 출전해서 모두 2위를 기록했었던 네, 맞습니다. 상당히 기량이 높은 선수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실업팀 선수이기 때문에 레드의 이재준, 블루의 최준수. 1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우슈 산타라는 종목이 정말 좀 익숙치 않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우리 김재겸 해설위원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이제 우슈 산타 같은 경우에는 상대를 펀치로 공격할 수 있고요. 네네. 킥도 공격이 가능하고 레슬링 유도처럼 상대방을 맺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 경기장 단상에서 밀어넣는 것도 점수로 포인트 됩니다. 네, 네.
일단 1라운드를 먼저 가져간 최준수 선수입니다. 조금은 유리한 고지 위치에 있고요. 네, 맞습니다. 자, 2라운드가 출발을 했는데요. 초반에 탐색전 이어가고 있는 이재준과 최준수입니다. 자, 달려들어봤던 최준수! 넘겨보려고 했었던 이재준인데요. 최준수 선수가 중심이 굉장히 좋네요. 네,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선 페이팅 계속 섞어주고 있는 최준수 선수입니다. 저렇게 아 그대로 라이트! 주심이 홍방 진공을 지정 공격을 외쳐주시면 네. 5초 이내에 상대방에게 터치가 가해지는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주의가 주어지죠. 네, 맞습니다. 상대방의 1점을 포인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포인트 제도긴 합니다만 정확한 타격이 돼야 되는 게 바로 이 우슈 산타입니다. 네, 맞습니다. 태권도처럼 이렇게 전자호구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확실한 타격이 되어야만 점수가 포인트 됩니다. 그렇죠. 자, 조금씩 전진 스텝 이재준. 오. 자, 앞선 뻗으면서 복부까지 공략해봤던 최준수. 주먹에 이은 발 연속 공격이 좋았어요. 그렇죠. 타격 콤비네이션 보여줬고요. 응답하는 이재준 그리고 넘겨버리는 최준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같이 넘어졌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1점이 득점되죠. 그렇죠. 등타를 일단 얻어낸 최준수 선수고요. 근데 그 전에 중단 오른발 중단 공격도 같이 들어갔어요. 네네. 이재준 선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기를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깥쪽을 일단 돌아보고 있는 최준수 선수인데요. 자 그대로 잡으면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이재준 선수가 1점 득점. 이게 보다 보니까 본인이 넘어지지 않으면서 상대를 넘기는 게 쉽지 않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점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일단 바깥쪽으로 몰아보고 있는 이재준인데요. 2라운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하. 아, 굉장히 노련하네요. 네. 어린 선수인데도. 이렇게 단상 밑으로 내려가는데 같이 넘어가게 되면 점수를 얻지 못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내가 떨어지더라도 상대방을 끌고 나가게 되면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와, 최준수 선수가 2라운드 승리하네요. 네, 이렇게 블루 최준수 선수가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아, 1, 2라운드 모두 좀 일방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최준수 선수입니다. 네네. 남자 국가대표 56kg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는 최준수 선수고요. 자, 정말 이 오늘 대회 첫 번째 경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첫 경기부터 상당히 뜨거운 난타전 보여준 두 선수입니다. 네, 고등학생의 선수인데 네.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 블루의 최준수 선수가 레드의 이재준 선수를 꺾고 결승전에 안착하게 됩니다.